운동선수들은 그냥 다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. 그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라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좀 가슴속에 새기고 있거든요. 당연히 선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무조건 잘해야 되고, 야구선수들은 잘해야지만 살아남으니까.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라는 그런 문구가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실패를 많이 반복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. 시즌 중이든 1년 할 때마다. 그렇게 못하고 부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. 여기서 이겨내면은 한 스텝 더 점프하는 거고, 여기서 지면 해서 끝나는 거다. 투수들은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이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공이 안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인가?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럴 때마다 해야겠다, 해봐야겠다, 바닥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아,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진짜 비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보였거든요. 자만도 좀 한 것 같고, 당연히 이 정도 할 거야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막는 경기가 없고 점수를 계속 줄 때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저 역시도 그 숫자들을 안 보려고 했죠.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자.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.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연습을 했어요. 투수가 던진 공을 제가 스윙을 해서 맞추는 게 최선인데, 그 공이 맞고 나가는 건 제가 안타가 안 됐을 때 그 공을 잡아서 딴 데 놓을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. 근데 저는 안 되면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. 안 될 수도 있죠.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.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을 안 하거든요. 그냥 아 그냥 비우고 그냥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자연스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 경지에 좀 오는 것 같아요. 내가 만족하는 때까지. 작년 시즌 초반에도 좀 힘들었었는데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열정을 가지고 진실되게 플레이하면 그게 정말 투원이고 투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진심을 다해서 하면 그게 바로 투원 투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게임에 완전 들어가는 거? 녹아드는 걸 해야 되나? 모든 잡생각 없이 그 게임에 완전 몰입하는 거?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억이 잘 없는 거. 막 중간중간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게임에 임하는 거. 근데 매 순간 매 게임 녹아들기 쉽지 않잖아요. 최대한 많은 게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원투지라 생각합니다. 공 하나에 살고 죽는 것 같아요. 네.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정말 정신이 이제 경기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.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까지 시즌을 잘 치른다고 생각하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, 사생활부터 개인 운동까지 준비 과정을 잘 해놔야 이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즌 중반, 후반, 내년, 후년까지 이게 좀 쌓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개개인이 강해져야 나도 강해지고 팀도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복적인 훈련이랑 자기만의 그런 개인적인 싸움이죠. 개인을 못 이기는데 나가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그런 그게 투혼인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한 번 더 이겨내는 거, 내가 한 번 더 나를 다그치는 거고, 그런 과정들이 연결돼가지고 좋은 결과로 나오는 확률이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은 그게 이제 팬들이 바라는 뭐 좀 더 좋은 야구, 투혼 투지가 약간 더 보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걸 끄집어내고 최선을 다하는 걸 투혼 투지라 생각합니다. 믿음인 거죠. 자기 자신한테 하나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그 이상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임하는 거죠. 네. 버텨내려는 의지. 힘든 거랑 고통을 어쨌든 견뎌내야지 1등을 할 수 있잖아요. 뭔가 그때 투원 투지가 발현이 되면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뭐든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욱이 얘기할래요. 투혼 투지에 맞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진짜 묵묵히 하거든요. 운동이나 시합 준비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는데, 정작 그 보여지는 마운드에서 모습이 재구가 없다, 뭐 피한다, 뭐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. 안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놓지 않는 게 투혼과 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는 거잖아요.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같은 야구 선수로서 이제 그런 선수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준훈 선배님께서 작년 시즌에 아마 초반부터 막 이렇게 달리진 않으셨잖아요. 시즌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어느새 그 위를 달리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 게 정말 작은 차이면서도 큰 차이인 것 같다. 이거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, 나도 그런 선수가 돼야겠다 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유심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
거의 한 31살에 제대했나? 그럴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생계잖아요. 예능으로 치면 생계인데 잘하는 선수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.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또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좀 정신무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이 생각 자체가 이대로 해서는 그냥 그런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군대에서부터 조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쓰죠. 자기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. 물론 쓰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공감할 거예요. 쓰면서 이 약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적어질 때가 있거든요. 아유, 안 되죠, 그건. 보는 순간 그냥 다 너무 전부 다 감동받으실까봐 절대 공개를 못하고.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, 뭐 인터뷰 1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중껑마 이런 것도. 중껑마 뭐예요? 최준영? 그거 말고 모르는데, 최준영 말고 모르는데. 지금 하면서 또 많은 걸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. 아싸시의 동생.